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드포입니다. 보디빌딩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1973년도에 시행되어진 콜로라도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속의 주인공은 콜로라도 실험의 실험 대상인 케이시 비에이터입니다. 1971년 19세의 나이로 미스터 아메리카에 등극한 케이시 비에이터는 1982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바디빌더였습니다. 이러한 케이시 비에이터는 1973년도 5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알 수도 있는 너털리스 머신의 창립자 아서 존스와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운동학 박사가 주최하는 콜로라도 시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콜로라도 시험에 참가하기 전에 케이시 비에이터는 부상으로 인해서 4개월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1973년도 5월 1일부터 1973년도 5월 29일까지 약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시행되어진 이 실험에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먼저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하이 인텐스 트레이닝이라는 히트 트레이닝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속에서 보시고 있는 보디빌더는 도리안 예이츠로 6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선수 역시 하이 인텐스 트레이닝, 히트 트레이닝의 운동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중량을 근육에 걸어놓고 천천히 컨트롤하여 중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완벽한 실패 지점을 지향하는 이 고강도의 트레이닝 방식 때문에 한 주당 한 부위에 2회 이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닝 방식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도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아서 존스와 히트 트레이닝을 하던 도중에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트레이닝 방식은 콜로라도 시험에 참여한 케이시 비에이터 이외에도 6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낸 도리안 예이츠, 1970년대 엄청난 강도의 근육을 선보였던 마이크 멘처 등이 있습니다. 이 실험의 두 번째 조건은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너털리스 머신만을 사용하는 것이죠.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시행한 이 실험이지만 너털리스 머신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험이라고 많은 논란의 여지를 가져왔습니다. 실험 결과 피실험 대상자인 케이시 비에이터는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28일 정도의 기간 동안 63.21파운드, 즉 29kg에 달하는 근육량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이 실험은 스테로이드의 사용 없이 진행되었을까요? 아니면 4개월 동안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하지 못했던 젊은 바디빌더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